얘기만 들어도 고은씨 오컬트의 매력 어땠나요? 아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제 대본 받았을 때부터 왠지 이런 장르의 영화 촬영장에 가면 무서울 것 같고 뭔가 진짜 귀신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감독님이 집사님이시라고 하시고 하니까 이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이 정말 재밌었어요.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개그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하죠 또 예. 네,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. 촬영 외에는 네 그렇죠. 현장에서 정말 많이 웃었고 그래서 뭐 힘들었다 혹은 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가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또 오랜만에 저는 지방에서 긴 시간 촬영하는 영화였는데 그 시간이 진짜 여행 간 것처럼 너무 즐기면서 재미있게 찍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참 좋은 기억입니다. 예. 자, 웃음과 즐거움의 중심에는 늘 이분이 계시죠. 유해진 씨. 오컬트 장르의 매력, 이번에 느끼셨나요? 장르를 떠나서